오늘 영상 주제는요, 자영에 관한 것입니다. 예, 갑진 연의 진토가 들어왔죠. 그리고 또 무진 달이 되니까 우리가 진진 자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은 뭐 누구나 다 하나씩 갖고 있을 수 있고, 운에서 들어왔을 때도 크게 뭐 어떤 분은 작용이 되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쉽게 뭐 큰 탈 없이도 넘어가는 것이 바로 형의 부분이기도 한데, 갑진의 무진 달이고 또 내가 이렇게 진토를 갖고 있거나 술토를 갖고 있거나 이런 형상에서는 무언가 변동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다뤄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자형입니다. 우리가 자형을 글자를 쓰면, 네, 우리가 지금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진진 자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유 자형이 있어요. 그리고 오오라는 것도 있네요. 자, 해해라는 자형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삼형살이라는 것도 따로 있지만, 그거는 요거랑 조금 다른 형태가 되니까, 일단 이렇게 자형만 이렇게 갈게요. 자, 진진은 우리가 용이 용이 두 마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갑진에 무진에 이렇게 들어온 거라서 자형을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보면 요게 지금 습한 거란 에너지였어요. 두 글자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다 자형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습합니다. 갑진의 무진 달은 무언가 박차고 바깥으로 대외적으로 내가 활동하려고 문 밖을 나가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만나는 글자가 진진으로 일으켰다는 건 일단은 첫 번째가 인간관계에 엉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내가 무언가 나도 시작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런 에너지를 타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 다 저마다 뭔가 새롭게 하고 싶고, 현재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발전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 게 무진 달이기 때문에, 문 밖에 나가면서 보이는 그 사람들하고 저마다의 목적은 다르지만 움직이는 활동상에 이게 인간관계에 이렇게 엉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습이라는 거는 요게 봄에 봄맞이 마무리 글자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시작을 못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봄의 마지막이 을사년을 가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막 이렇게 발산하고, 우리가 이럴 때 이 4월에 벚꽃도 피고 뭐도 피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꽃도 활짝활짝 뭔가 많이 피는 거가 이게 오양지기라서 그렇거든요. 그럼 양기가 다섯 개나 올라왔다는 건 밑에서 땅에서 물을 머금고 위로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용 한, 용 두 마리가 서로 자기 자랑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 이 두 마리가 서로 엉켜서 싸우는 형태가 되는 것이 자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성 A를 만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성 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부 간의 문제도 생길 수 있네요. 이거는 멀리 보면 다 인간관계란 얘기예요. 서로 사람과 사람의 엉킴, 습하기 때문에 서로 발산하려고 꽃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가 엉켜서 실타래가 이렇게 뭉친다. 이거 풀려고 하니까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해를 낳는다. 그러니까 갑진의 무진 달에는 이러한 형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무언가 나한테 이렇게 확 하고 들어오는 거가 있다면, 아, 내가 조금 조심하자. 내가 말조심을 하지 않으면 이걸로 인해서 오해와 어떠한 형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진진 자형이고요. 자, 유유는, 자, 유유 자형이에요. 요것은 닭이에요. 그쵸? 닭 두 마리가 닭 싸움하고 있는 형상이에요. 이 또한 모이를 먹으려고 막 이렇게 쪼는 그 과정에서 서로의 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로 울음 꼬끼오꼬끼 울어가면서 모이 많이 먹기 위해서 새벽 닭에 누가 먼저 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래서 닭 두 마리가 싸우는 닭 싸움 형상이기도 하고, 요게 보면은 우리가 칼이잖아요. 칼.
네. 이게 칼춤을 추고 있는 형상이라서, 이게 칼춤 출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칼을 휘두르게 되면 서로 내 칼로 인해서 상대한테 이렇게 해를 입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글자 두 개가 모여서 서로 챙챙챙챙 하고 칼로 싸우는 형상이 되어서, 요렇게가 있으면 사람 관계에서 반드시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형태가 인간관계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요거는 날카로워서 싸우게 되고, 요거는 내가 서로 꼽히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오는 뭘까요? 말두 마리가 너무 빨리 달리려고 해서, 요거는 지금 뭐예요? 난하는 거고, 요거는 조한 거예요. 조하다는 것은 서로 자기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고개를 안 숙여서. 그리고 5호 말은 요 난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나 다 빨리 달려서 어떤 목적지를 빨리 가고 싶은데 말두 마리가 달리다 보니까 가다 봐서 뭔가 이렇게 말 뒷발로 채이거나 그쵸? 서로 이렇게 싸우는 형태가 이건 열정이 많아서 생기는 거예요. 내 성향이 화기가 많다, 우리 열정이 많다, 그쵸? 막 질러고 나가서 뭔가 목적에 빨리 도달하고 싶은 마음에서 생기는 거니까 요것 또한 요런 형상이 있고요. 해해는 큰 물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이 물이 막 모였어요. 엄청나, 이거 모이는 거잖아요. 그쵸? 추워, 이건 이제 한하고 조한 상태가 되는데, 엄청난 많은 물들이, 큰 바닷물, 태평양 같은 물들에 어디에서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고 있다고 상상해봐요. 서로, 섞여서, 섞여서, 너가 난지, 내가 넌지 모르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환경이 되면 이 섞인 거가 서로 이렇게 분배를 나누거나, 이제는 너는 너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갈 때, 요 형의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간관계 조심하자. 내가 이렇게 부부가 놓여 있다. 아, 우리 부부가 각자 열정이 많아서 이렇게 싸울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부부 조심하고, 내가 나가서 이성을 만났을 때, 아,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이성도 나한테 이렇게 대하고 나도 상대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어떠한 에너지가 있구나. 그래서 각자 조금씩 더 생각하는 거. 의견이 부딪히지 않게 서로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운 또한 갑진은 이렇게 왔어요. 그쵸? 근데 내가 술토라는 걸또 갖고 있네요. 그러면 내가 진술충을 언제 일으킬까요? 하면 요 무진달에, 갑진의 모습의 무진달이면 내가 문 밖으로 나가야 하니까 이러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4월에는 아, 내가 변화를 꾀하는구나, 변동을 꾀하는구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주마다 어떠한 변화가 되고 어떤 게 긍정적이고 어떤 것이 부정적으로 변화가 될지는 그건 각자 다 달라요. 하지만 진술충이라고 해서 그렇게 겁먹을 건 없어요. 네, 물론 자형도 똑같죠. 내가 조심만 하면 되고, 어쨌든 나는 한 번은 변하려고 이렇게 들어온 글자니까 기존 거보다 이거는 뭘까요? 고정되자. 이거는 유지하자. 나는 보존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얘는 뭐예요? 변하자. 네. 왜요? 발산하려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거는 발전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간다는 건 내가 조금 발전해 보려고 문 밖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없죠. 그쵸? 근데 이게 충이 되는 그 발전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 내가 조금 수습해야 할 일이 있고, 기존에 집에 가만히 있던 사람이 밖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뭔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아, 나갈 때도, 집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추리닝으로 입고 있을 수 있지만, 나가려고 하니까 머리도 한번 해야 되겠고, 옷도 한번 사 입어야 되겠고, 이러한 중간에 이런 변화, 변동이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긍정적으로 변하려고 내가 앉은 자리에서 들썩들썩 하는 거니까 너무 겁먹을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어떠한 변화로, 어떠한 발전으로 모양새가 남을지는 각자의 사주마다 달라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변하는 건지 그것만 알면 더 좋겠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자형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또, 또 다른 글자로 또 찾아올게요. 네. 자, 고맙습니다. 소아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네.